여행지는 경주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무료 주차를 세 군데나 찾았는데 지금 경북외통 캠퍼스로 가보겠습니다. 주차하고 우리가 찾은 첫 번째 목적지는 황리단길입니다. 황남동과 이태원 경리단길을 합쳐 황리단길이라 불리는 이 거리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낡은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죠. 황리단길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길이 평지로 되어 있다는 것. 황리단길에서 먹는 즐거움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그중 우리가 선택한 곳은 육회꼬막 비빔밥으로 유명한 황남 비빔밥입니다. 둥근 접시 위에 푸짐하게 담긴 육회꼬막 비빔밥. 아우, 고소한 향 난다. 아, 김을 싸서 먹어. 우리가 선택한 떡대는 로봇탑인데 오아이입니다. 이 달달해요? 네, 조금 달달해요. 아,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오아이 커피는 여기 텀블러. 여긴 한옥이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카페입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경북 어디에 가든 텀블러 들고 카페 인증 사진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페 상호명과 텀블러 사용 인증샷을 개인 SNS에 업로드한 후 신청하면 끝! 여행도 하고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그 외에도 황리단길에선 할 거리가 너무 많죠. 황리단길에선 지갑이 가벼워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죠. 지금부터 목표는 경주에서 3km 또는 30분을 걷는 겁니다. 지금 선덕대왕 신종을 모방한 신라 대종입니다. 높이는 3m, 두께가 20cm라고 합니다. 신라 대종은 정각에 타종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선덕여왕 신종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양은 큰 산이 솟은 듯하고 소리는 마치 용이 우는 듯하다. 대릉원은 인당 3,000원입니다. 고분군이랑 고분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대릉원은 경주에서 가장 큰 고분군입니다. 근데 이 고분이 23개나 있어요. 약 38,000평의 평지에 23개의 능이 솟은 대릉원. 허블이 어딘지 지금 찾고 있었는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줄 봐, 줄. 여기가 바로 대릉원의 하풀. 지금 여기는 천마총입니다. 천마총은 내부가 공개된 곳입니다. 줄을 서서 가야 하는 곳이죠. 그 외 대릉원에는 미츠왕릉과 황남대총 등이 있습니다. 이 정문에서 앞에 첨성대, 이제 우리 첨성대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린 반대편으로 나왔고 그 덕분에 돌담길을 따라 쭉 걸어가야 했습니다. 대릉원 돌담길은 벚꽃길로도 유명한 곳이죠. 우와, 말이다 말. 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첨성대. 지금 첨성대는 높이 9.5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기는 경주 역사 지구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신라의 보물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벽돌을 쌓아 올린 돌탑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술성과 과학성이 겸비된 정교한 건축물임을 알 수 있는 첨성대. 첨성대에서 동궁과 월지로 가봅시다. 지금 동궁과 월지는 저기 공사 때문에 8월 30일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안압지가 옛날에 신라가 멸망한 다음에 조선 초기까지는 여기가 폐허로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러기랑 오리만 남은 연못이라 해서 기러기 안, 오리 앞, 연못지 해서 안압지라고 불렀어. 그런데 1980년대 발굴된 토기 파편에 쓰인 글자를 통해 이곳을 월지라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공식 명칭으로 동궁과 월지라 부릅니다. 이제 동궁과 월지에서 교촌마을까지 걸어가 봅시다.
호순대처럼 생겼다 하여 박월성이라고도 하는 월성. 월성은 신라 5대 왕인 파사왕부터 경순왕 때까지 왕궁의 역할을 해온 신라의 궁궐터입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 나 여기서 발견했어, 이거를. 뭐야, 이걸 여기서 발견했는데? 나 여보? 여기는 지금 여름에도 시원하다는 섭명. 경주를 대표하는 숲, 계림. 닭 울음 소리가 들려 숲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금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찌. 김알찌의 탄생설화가 얽힌 계림. 도보여행 마지막 목적지는 교촌마을입니다. 교촌하면은 교촌치킨을 생각하는데 사실 교촌의 뜻은 향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약간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교촌마을 앞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교량인 월정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에 비친 반영이 아름다운 월정교. 지금까지 8.5km를 걸었습니다. 이제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러닝 앱 설치 후 경북 관광지 3km 또는 30분 이상을 걷거나 달립니다. 러닝 앱 인증샷과 여행지를 알 수 있는 관광지 사진 1개 이상을 업로드하면 끝!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황리단길에서 차로 18분 거리에 자리한 보문호반길로 이동했습니다. 약 8.1km 산책로를 갖춘 보문호. 오늘 경주 여행이 어땠나요? 마지막 경북 이벤트는 바로 의자에 앉기만 하면 끝! 벤치에 앉아 쉬어가는 것도 여행의 일부죠. 캠핑의자, 피크닉의자, 관광지 내 벤치 어느 곳도 상관없습니다. 경북 관광지에서 의자에 앉아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끝! 여기는 지금 경주 엑스포입니다. 경주 엑스포, 밤도 이렇게 예쁘죠? 오마이갓! 여기는 지금 달입니다, 달. 달이 엄청 예쁘죠?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